안녕하세요. 머뭇이 삼촌입니다. 오랜만에 Q&A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다시 카톡이나 댓글로 질문하시면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도 제가 바빴지만 계속해서 카톡으로 전화로 문의가 오면 답변을 드렸거든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다시 돌아와서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질문이 올라왔죠? 강아지 생식시키는 영상에서 달린 댓글인데요. 날고기 먹음 개가 사나워진다는데 사냥개도 날고기 잘안 먹인다고 하는데 네, 이런 질문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거든요. 네. 제가 답변 한번 해볼게요. 날고기 먹으면 개가 싸나워진다는데라고 하셨는데, 날고기 먹어도 개가 싸나워지지 않습니다. 전혀 날고기를 먹어도 개가 싸나워지지 않고요. 오해를 할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날고기에는, 생고기에는 크레아틴 성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력이 직접적으로 좋아지는 아닌데, 이제 근육의 수분 저장률이 조금 좋아지다 보니까 이 파이팅이 좋아지거든요. 힘도 더쓸수 있고, 더 길게, 더 강하게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할수 있어요. 어? 싸나워진 게 아닌가? 근데 그거는 착각이고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피맛을 봐서 뭐 피맛을 한번 보면 또 피맛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전혀 근거가 없고요. 심지어는 오리 생식을 하는 애한테 다른 고기를 주면요, 먹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사냥을 하는데 멧돼지를 잡았어요. 그살 고기를 뜯어서 줘도 먹질 않습니다. 집에서는 오리 고기 주면 정말 잘 먹는데요. 사냥해서 잡은 포획물 멧돼지를 뜯어서 고기를 줘도 살코기 맛있는 부위만 줘도 먹질 않아요. 그런 게 애들이 태반입니다. 물론 먹게 가르치고 교육하면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저도 집에서 주식을 먹기 때문에 먹지 않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냥개도 날고기 잘안 먹인다고 하는데라고 하셨는데, 주변에 그 사냥꾼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사냥개도 날고기 잘안 먹인다. 사냥개도 시즌이 되면요, 전부 다 오리고기를 먹여요. 그러니까 비시즌일 때는 사료를 먹이기도 하고요. 비시즌일 때는 닭고기를 먹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즌이 되면요, 한겨울에도 시즌이 오면 무조건 사냥개도 오리를 먹입니다. 그 이유는 개가 싸나워지지도 않고요. 호흡이 좋아지고, 근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지방이 다 타요. 근력이 는단 말이에요. 많이 먹어도 근력이 늘어버리고, 적게 줘도 근육이 늦게 빠진단 말이에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오리가 아니고 닭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쪄버려요. 그리고 또 열이 많이 채여서 호흡이 딸려버려요. 사료보다도 훨씬 못하단 말이에요. 호흡적으로 볼 때는. 근데 오리 같은 경우는 호흡이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사냥개들이 산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기 때문에 오리로 생고기를 많이 먹이고요. 생식을 많이 시키고요. 그 개가 싸나워진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